부정하고 싶어. 그럼 과거니까 did을 쓰고 났었잖아. 조동사 다음에 나 쓴 거잖아요.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죠. 동사 원형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 동사 원형이 없네요. 그럼 동사 원형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뭐 아무거나 뭐 아무튼 10번은 틀렸잖아요. 동사가 없으니까. 동사 원형이 필요해요. 그쵸? 뭐로 쓸까?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가 제일 좋나? 그냥 해보 쓸까요? 오늘의 문제죠. 5번 별표요. 이건 뭐 메이저 패드가 생각되는 거야. 조동사 편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던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그쵸? can not have pp, 뭘 써야 되는지 전부 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직역계 푸는 명령, 주장, 요구, 제안, 그치? 소망 동사 다음에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다. 자, 맨데이터리에다가 먼저 요거부터 일단 형광등 칠할까요? 이렇게 자, 지금 형용사가 나왔어요.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을 쓰게 하는 형용사가 있죠. 인폴턴트. 바람직하다. 그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아, 진짜. 바이탈. 중요하다. 그런 것도 있고요. 바이탈. 중요하다. 어전트. 뭐뭐 해야 되는 게 긴급하다. 어전트. 그쵸? 대비야 해야 하는 게 긴급하다. 이렇게 쓰죠. 뭐, 조금 어렵게 가면, 임페러티브. 필수적인이죠. 리퀴지트. 필수 불가결합이죠. 임페러티브 필수적인 있잖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맨데이트. 그렇죠. 강한 의무를 가지게 하는 형용사들이죠. 이런 형용사가 보이면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물론 이제 해석을 해야 된다. 반드시는 아니에요. 하지만 문법 문제에서는 반드시겠죠. 밑줄이 꺼져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본 것 중에 하나죠. 얘는 조금 그래도 난이도 있게 낸 거고요. 우리가 보는 거는 뭐예요? 동사 대절에서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그쵸? 뭐라고?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뭐, 그냥 이렇게만 써줘도 되죠. 단 안 써줘도 되지. 문법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이거예요. 그는요, ask를. 그는요, 뭐,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ask, 요청하다잖아. 요구. 그죠?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move. move가 대절을 취하면 propose 이 뜻이죠. 제안하다 이 뜻이잖아. 그죠? 그는 대비하를 제안했다네요. 됐죠? 그러니까 대절에
생략 가능, 대절의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얘기야. 요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문제다. 요것만 조금 써놓고. 뭐, 어찌, recommend, 뭐, 이런 것들. 뭐. 행사 한 번만 쓸게요. 어찌, recommend. 맨데이트도 너무 어렵죠. 맨데이트. 권한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권한을 주다. 또 명령하다라는 뜻이 있고, 명령하다, 지시하다, 권한을 주다. 권한을 주다. 금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갔어요. 누구 거야? 주연. 남자친구 누구 데리고 갈 거야? 응? 물론 여기는 없죠, 그죠? 자, 남자친구를 다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가 만난 지 3일 됐어요. 근데 막 손잡으려고 그러고 뽀뽀하려고 그래. 그럼 엄마가 만나게 안 하겠죠? 그런데 주연이 남자친구는 30년이 됐는데 손하고는 안 잡아줘요. 어우, 믿을만 하죠? 그죠? 그래서 아빠가 주연이를 계속 관리를 하다가 남자친구를 다 데리고 왔는데, 남자친구가 괜찮은데. 아빠가 뭐라고, 맨! 내 딸하고 데이트해. 그래서 권한은 이양하다예요, 원래는. 아빠의 권한에서 딸에 대한 남자친구한테 그 아빠의 권한을 이양한 거죠. 매 데이트해. 그 권한을 준 거죠. 그럼 그 데이트 해야 돼요. 이제는 못해. 지시 아버님께서 지시하는 거죠. 뭐 이 정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형광펜 들어가야 돼요. 맨 데이터리 시험 문제 이거 말고요. 어떤 말을 써도 다 되잖아요. 그치? 어떤 말을 써도 다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요건 요렇게 써야죠. should 생략 이렇게 쓰고. 동사 원형이니까 s 없어야겠죠. maintain. 와. 자, 영상 볼 거 다 얘기해 줬으니까 자기 하도 확인해 보고요. 필요한 거 있는 봐야 되는데 없다 그러면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저거 내일까지는 다 받아가야 돼. 4시 반요. 그거는 이제 뭐 1, 2 다 찍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뭐 1 안 나온다 그러면 1 찍히고 찾아주니까 오시고요. 컴방학 때 웬만하면 9시에 와서 빨리 따라가세요. 빨리. 빨리 복습할 수 있으면 하고. 자, 6번. 가정법 과거네요. 우리가 이제 가정법 과거를 배우겠지만, 이렇게 해서 비드트 동그라미 치고 가정법 과거라고 쓰면 돼요. 가정법 과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가정법 과거면은 뭐 써야 돼? 우드 동사 원형 써야죠. 로스트는 동사 원형이 아닌데요. 루즈 써야죠. 루즈 로스트 로스트입니다. 그렇죠? 가정법 과거는 뭐예요? 만약 네가 저기 라이센스를 잃어버릴 것이다. 만약 테이크하지 않으면 다시 갱신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렇지? 자, 이 according to도 누구에 따르면인데 이것도 뭐 쓸데없이 그냥 나온게요. 코딩 as로 이렇게 나오면 틀려. as를 쓰면 주어 동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to를 쓸 건지 as를 쓸 건지.
뜻은 다 똑같아요. 주어가 동사하는 거에 따르면, 명사에 따르면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7번도 조금 전에 몇 번이야? 5번 한 거랑 7번 한 거랑 이렇게 묶으세요. 나는 묶었는데 알아서 묶으세요.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묶으세요. 그러면 여기 5번 27, 여기 5번하고 이건 괜찮아요. 조금 다르게 설명할게요. 우리 시제하면서 다 한 거죠?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주어 동사 대 주어 동사. 이 구조에서, 이 구조에서, 여기에 밑줄이 꺼져 있다면 딱 세 가지 경우뿐이 없어요. 얘가 현재라면 다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다 쓸 수 있다. 5만 가지에서 두세 다 쓸 수 있다. 하나만 빼고. 그게 뭐야? 헤드 PP예요. 왜? 기준이 되는 과거가 없기 때문에. 얘가 과거면, 얘가 과거면 얘는 과거나 과거 완료. 현재도 쓸 수 있죠? 현재. 과학적 사실, 일반적 사실, 과학적 뭐 진리, 뭐 이런 것들은 현재도 쓸 수 있지만, 그런데 얘가 과거든, 현재든 관계 없어요. 모든 관계 없습니다. 얘가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소망 동사면 대절에 should 생략 가능한 뭐 써라? 얘는 동사 원형이어야 된다. 그렇죠? 좀 더 깊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좀 더 깊이는 뒤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써제 시험 문제. 이 명령, 주장, 요구, 제안 중에서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nsist예요. 그 suggest입니다. 제안이죠. 제안하다고 insist는 주장하다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insist만 나오니까 얘가 명령, 주장, 요구, 제안, 동사에서 insist가 나오면 좀 긴장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해석해야 돼요. insist가 나왔다. 반드시 해석합니다. 된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쓸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시제를 가진 동사를 쓸 것인지 s를 붙이든 ed를 붙이든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뭐뭐 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이 나와야 돼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될 경우만 대절의 수두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죠. 얘는 그냥 객관적 사실이면 시제를 가진 동사 써야죠. 과거의 사실이면 과거 동사, 현재의 사실이면 현재 동사 써야 되는 거예요. suggest도 마찬가지죠. suggest도 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제안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죠. 암시하고 생각 그 보고서가 뭘 제안해요? 암시하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치? 해석해야 돼. 그래서 제안하다면 대절의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을 쓰지만 암시하다, 시사하다, 보여주다 뭐 이런 뜻이면 얘는 그냥 주어 다음에 시제를 가진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석해라. 뭐 무조건 명령이라고 대절의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 무조건 주장이라고 maintain 주장하다잖아. 이런 것들은 assert 단언하듯이 말하는 거잖아. 그럼 그 대리하는 뭐뭐 해야 한다고가 아니라 맞다라고 얘기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should 생략 가능한 동사 원형이 아니라 그냥 현재 시제 써버린다. 맞다라고 해버리는 거. 그런 이제 이것보다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건 나중에 배워요. 다시 또 배웁니다. 지금은 이제 큰 틀을 공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7번 문제는
인시스트의 형광펜 칠해야 되네요. 인시스트의 형광펜 칠. 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 조동사 건너뛰었어요. 그래도 해야 돼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야. 아니면 이렇게 조동사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 그 인시스트 형광펜 칠하면, 그죠? 그들의 새로운 인플러가 이제 해석해야 돼요. 강하게 주장합니다. 지성인들이죠? 그죠? 계몽된, 인라이튼. 항상 계몽은 교육하고 같이 다니는 걸 생각해야 되고, 교육받은 이에요. 독일의 지성인들이 강하게 주장했어요. 그들이 새로운 황제는 의존해야 한다고. 의존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의존해야 된다고. 대중적으로, 대중에 의해서 선출된 상원의원 정도 되겠죠. 대표자들의 의존을 해야 된다니까 B라고 고쳐야죠. 이렇게 쉽게 하고 반드시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부터 따라와요.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뭐 단순히 외우고 그냥 하면 되겠지만 디펜던트 다음에 온수는 건 알잖아요. 그죠? 온수는 아니고 원트는 윌라시죠? 아, 윌라는데 다 배웠을 거야.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아요. 무엇이든지다. 와래서 그녀가 말하는 것 무엇이든지 다. 아, 이 와래버 양보의 부사절은 월요일 날 우리 문법 시간이나 수요일 날 문법 시간에 이제 복합 관계 대명사에 대해서 하면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명사절로도 쓰이고 월수금반 화목반은 다 가는 거고 지겹게해서 그지? 그러니까 부사절로 쓰이면 양보의 뜻입니다. 뭐뭐 일치라고. 그럼 얘는 이렇게 쓰는 게 좋죠. She says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얘도 맞아요. 무엇을 말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죠. 어차피 와대보가 양보의 뜻이니까 뭐뭐지라도 이렇게 뜻을 무엇이든지 간에 그녀가 말하는 거 무엇이든지 간에 실세에서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동사를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앞에 뭐 달라는 얘기예요.